스토리 44 빛의 첫 번째 자손 약간 자손? 약간 스타크래프트 같은데 땅의 마음 청록 물의 마음 푸름 불의 용기는 열화 바람의 안녕은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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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밤이고요 바라고 바라니 아 석판에 적힌 내용이군요 채시 듣게 나오지 않고요 홀로 같이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냥 오늘은 스토리부터 진행할게요. 오늘은 이거 켜낭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각성도 좀 해보고 싶고, 또 이제 리자드 나오니까 그 시즌 좀 맞춰서 가야죠. 아모르가 이제 빛과 창조의 주신이군요. 아, 고대 신용이 붙인 다른 이름이네요. 네, 별대도 합니다. 네, 하주. 네, 하주. 저번에. 저를 문제에서 제가 손을 다쳐서 말보다는 이제 채팅으로 주로 할게요. 결계 저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아르주나 홀리라든지 그런 데 있으면 나눠드릴게요. 어우, 감사드립니다. 아니. 채팅보다 말로 할게요. 방금 약 먹었더니 진짜 손가락이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아, 안 쓰네. 아, 그렇군요. 네, 감사드려요. 네, 시청하신 8분 좋아요 듣기 감사합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개방 조건이 드래곤 레벨 40, 나 45인데. 뭐요? 왜 개방이 안 되니? 레벨 45인데? 됐다. 좋아, 이제 하늘의 신전에 가서 멋지게 소리치면 된 거네. 울지 마, 바보야! 라고요. 자, 잠깐입니다. 결계 저편으로 가는 걸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유리아씨 계속 나오네. 아, 하늘의 신전 과거와 달리 많은 몬스터들이 있대요. 그 주변이 정화가 안 채워 주문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대요. 이거 정화 안 할게요. 네,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다이아몬드 쓰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이 지역은 이제 지루할 수 있으니까 바로 다이아를 써서 넘길게요. 아깝지만 네 시즌 3면 다시 켜나 갑니다. 아 넵. 넵 그럴게요. 이래시 말이 많았어. 몬스터 다 죽였거든 내가 다이아로. 다이아 다섯 개다 죽였죠. 방해받을 일 없겠지? 아 짐은 진짜 귀엽다. 아저 삶은 계란은 먹고 싶다. 아 먹은 아니 삶은 계란 안 되지.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업적 50개 샀습니다. 첫 번째 자손 약간 스타 같죠? 자, 느낌 표시 눌러보죠. 스토리 45. 빛이 머무는 곳. 자, 드비램처럼 또 소환할 것 같네요. 네. 반가워요, 호범님. 5시 딱 되면 드비램 합니다. 아마 밤까지 할것 같아요. 네. 말로 답변 쭉 드릴게요. 한 3초 정도 딜레이 있을 겁니다. 아, 일하시는 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밤에다 방송 켜겠습니다. 아, 잠깐 들려보셨어요? 아우, 감사드려요. 네, 아, 밤에도 이 방송이 있을걸요? 그쵸? 네, 반가유. 네, 반가유, 기썰님.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 괜히 말했다. 내가 책임지면 곤란하니깐. 고대 신용의 석상 저기 있네요 바로 앞에 끄덕끄덕 뚝? 오 가까워진다 멋있쩡 외쳐볼까요? 울지마 바보야 아 빛의 첫 번째 자손에게 축복을 아 저걸 외치는 거예요? 뭐야 암물단 생기잖아 어째서 유리아씨 사쿠라요? 지금 뭐야 빨리 일로 와봐 빨리 간다 뭐 이거 뭐야 이거 울리고 난리야 꽝! 아, 내 눈, 아, 눈뽕. 저건? 어, 뭐야? 우와! 돈종이 하나 생겼어. 분명해, 저게 빛의 탑이야. 우리가 해냈어. 대박. 아니, 내 살다가 게임을 해봤지만 이렇게 갑자기 장소가 팍 튀어나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죠. 아주. 옛날에 졸라맨 게임에서 이랬는데, 빛의 탑 지역이 개방이 되었네요. 개꿀. 가볼까요? 신규 지역이네요. 스토리 46. 빛의 순례장. 아, 변종 에그 드래곤이라고 지문하고 비슷한 드래곤이 있어요? 아, 건너뛰기요?
다음에 또 해요? 건너뛰기? 아, 네, 다 읽으려고 해요. 그냥 스토리 다 읽은 거 보고 싶다 하셔서. 네. 경건한데 오싹하대요. 왜지? 엥? 뭔가 오는데? 오, 뭐야? 전 뭐요? 넌 뭐니? 잠깐만요. 우리 견학 그렇게 놀러 온 거예요. 아름다운 내 얼굴 봐서라도 봐주는 게 어때요? 응칠. 해로운 물질. 스톤키퍼. 도발시킨 모양이다. 잠깐만. 살짝 기분 나빠졌어. 무슨 소리예요? 내 얼굴이 어디를 봐서? 성형까지 했다고? 드빌원에 비하면. 오지. 누리 도망쳐. 저 녀석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우리 친해져라 여기고 제거하라는 게 분명해. 첫 번째 자손에게 축복을. 와. 미소년 우리 살리. 아, 저거 좀 아닌 듯. 별이 되어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탈전. 근데 별이 되어라는 생방에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이제 뭐 자숙하는 기간이죠. 누리야, 주문이는 분명히 무사히 도망치겠지? 일단 계속 가보는 게 좋겠어 라고 하네요. 뭐야, 지금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지금? 지루하니까 재밌는 드빌트. 근데 좀 그렇게 해요. 여기가 웬만하면 제가 스킵 많이 할게요. 다이아 써서 나중에 뭐 현질을 하든가 말지. 웬만한 방송을 위해서 너무 노가다 심한 거는 네, 스킵하겠습니다. 아, 스톤키트 세요? 아, 그렇군요. 다로스 하나 찾았고. 다로스가 뭐예요? 마고도 증문이랑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어, 나왔다. 진입자 발견됐다. 저 뭐야? 진입자 제거한다. 아래로 가자. 제거한다. 성격과 실력이면 도망간다네요. 스톤키퍼들을 무시하고 가야 되네요. 마지막 층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저도. 어, 아르주나도 있군요. 대박. 네, 부트님 반가워요. 네, 반가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로스. 예! 야, 이거 그림 일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보기가 잘해. 너무 웃기다. 귀여워. 오류 났어요, 잭파님? 아, 그래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확인했어요. 왜? 함정에 빠뜨렸네요. 채팅창 바로 확인했습니다. 감사드려요. 연결했습니다. 바보 녀석이 오히려 빠졌다고. 진짜 찍어야지. 아, 네. 바로 확인했어요. 감사드려요. 오,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우리를 공격하다 역으로 서로 공격 쓰러졌지. 마지막으로 무섭게 생긴 스톤키퍼들에게 포위됐을 때는 으아, 정말 이제 죽었구나. 미인 박명 응? 이라고 청초하게 울고 있을 때 에휴 라고 하네요. 코끼리 있었어. 진짜 운 좋다. 싸운 것은 없고 무조건 도망치기만 했다. 하지만 승리에 따라 어떤 의미로 누리와 지문이 정말 대단하고 느껴졌다.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뭐예요. 웃겨 죽는 줄 알았네. 그렇게 말이야. 분명히 유리아 씨의 말대로라면 이곳 어딘가에 그 빛의 사진에 담긴 유산이나 보물 같은 게 있어요. 정상인데 말이야. 우선 주변을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네요. 좋아, 그럼 난 이쪽으로 가볼게. 난 누리가 아래로 도망치는 걸 방지할 겸 같이 갈게. 빵 터졌어. 죄송합니다. 아니 애를 못 믿어. 빵 터졌네요 진짜. 아, 죄송해요. 아, 어떡해. 아, 이거 멈춰야 되는데. 자, 그 밖에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는데요. 아, 네, 반가워요, 이동님. 네, 감사드립니다. 어? 뭐 점점 밝아. 어허, 내 눈, 어허. 내 눈. 아, 내 눈뽕. 스톤키퍼 코끼리의 드래곤. 이라고 하네요. 아, 내 눈. 내 눈, 눈. 여기는? 아, 보스가 엄청 세요? 아, 그렇군요. 어, 빨리 와. 헝?
낭떠러지. 아니 이곳은 빛의 꼭대기 최상층인가? 벌써 왔어? 아까 좀 커 보이던데 엘리베이터 탔나? 이거 우리 그거 아니에요? 데뷔램에 나왔던 거?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 항상 준비된 대잭팟입니다. 자 지금 13분이죠? 자 여기 보면 이 보스가 나와요. 그냥 이래요. 누구나 이가 싫어. 야 나 뭔 소리. 아 여기서 보면 모르겠다.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는지. 저 보스가 드빌 M에도 나옵니다. 자, 인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룬 확인하고 있었죠. 자 잠시만요. 저 스토리 잠시 멈추고 드빌 M에도 저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룬 똥이죠. 네. 돈 벌고 100만원 딱 됐다. 자 어딨냐? 모험맵에서 이쯤에 있던 것 같은데 아니 어디더라? 여기인가? 여기? 여기 여기 있죠? 라이트 오브 맞죠? 맞죠? 요거예요. 보이세요? 요로 요로이래. 이름도 똑같네.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아 드빌2가 원조예요? 아 반가유 메이크 메이샤크님. 1N은 안 나와요? 일단 나오긴 나옴. 제거한다. Exterminate! Delete! 자 닥터 후에 나오는 적 이름 뭐였지? 아무튼 그거 네 겐디맨 이래요. 오! 나온다! 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용병이 있으니까요. 누가 좋은거지? 이렇게 가면 깨겠죠? 네 가봅시다. 자 탱커가 앞에 있어야지. 탱커가 누구지? 여기 너도 그래? 나? 예 가봅시다. 라이트 오프 덴비어. 엥. 아, 1엔 안 나와요? 뭐예요? 피해 심각 유지 불가 정지. 기계를 정지합니다. 이거 말이 안 들잖아. 그거 아니에요? 드립 치는 거? 어디서 봤는데? 뭐야 이거? 끝난 거예요? 눈뽕. 우와. 우와 치킨이다. 아닌가? 아 이게 치킨 아니에요? 약간 생긴 게 약간 딱 후라이드 치킨 잡는 게 있는데 큰 날개와 날카로운 부리. 아 얘가 에우로스라는 아이군요. 아직도 이런 강한 빛을 가진 자가 남아있을 줄이야. 놀랍군. 내 이름 에우로스. 태초부터 지금까지 빛의 탑에서 빛의 순례자를 기다려온 운명의 신 다이지의 사자이다. 독수리인데? 아 사자는 그 뜻이 아니죠. 아 라이트 오브 초반이라 쉬운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게 홀리군요. 스트라 옆에 있는 게 그게 대체 무슨 뜻이지? 빛의 소화제는 라이트 오브로 소화하게 했다. 그건 빛의 순례자를 시험하는 관문이기도 하지 라고 하네요. 아 솔풀 가능한데 다이아 한 개 날리. 저 골드 썼는데? 끼우. 자 이제부터는 나는 너의 날개가 되어 너의 목소리를 넣고. 오 진짜? 이게 제 거 되는 거예요? 가랏 몬스터볼! 아 이거 게임이 그 게임 아니지. 가랏 축복받은 둥지! 맞나? 아 내는 어우 뭐야 이거 뭐 신기하네. 아 맛있다. 그럼 치킨 먹고 싶다. 난 역시 순살이 치킨이 좋아. 정신이 들어? 이상한 빛이 감돌길래. 아 이게 반대구나. 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신기한 거는 그 극성 맞던 문지기 녀석들이 돌아올 때는 한 녀석도 안 보인다는 거야. 마치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처럼 말이야. 그보다 내가 쓰러지고 빛의 탑 근처에 이상한 녀석들이 안 살았어. 이상한 녀석? 누리아 주문이 큰 소리에 놀라 귀를 막아 입을 열었다. 왜 뭐 이렇게 썩 뭐라고 표현해야지? 빵꾸 똥꾸. 크기가 3보다 엄청 큰 프라이드 치킨이었어. 네, 반가워요. 아 이제 메탈 타워로 이동 가능하군요.
단상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두 번째로 약간 각성욕인데. 아 그래요. 빛의 술래자. 술래 술. 어쩌면 내 추측이지만은 종을 초월하고 내 미모에 반할지도 몰라. 응, 너의 추측. 하 이런 죄스러운 아름다움이란. 그래 성형 한 번 더 하기는 드비렘에서. 아휴 극혐. 아 죄송합니다. 빡쳤죠 우리 지문이. 어 뭐야 그 표정들은. 공주병 말기네요 2에서는. 세상에 공주병이라니. 아 그게 아니구나. 세상에 결국은 에우로스를 만나셨군요. 유리아는 누구예요? 얘가 흑막 아니에요? 에우로스는 빛의 바람 또는 창공의 날개라 부르는 신비의 영물 중 하나입니다. 그건 드래곤 아니잖아. 여러분이 탐험을 다녀온 사이 나머지 고설을 해독해보니 빛의 사제들은 모식갱이라고 하네요. 저거 에우로스? 역시 친님이죠. 그의 능력은 빛의 순례자의 날개가 되어 어디로든 순식간에 날아가는 기적을 행하는 것. 그 말은 그렇게 생각만 하면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건가? 그래? 나 화장실로 가고 싶은데 지금. 드워프와 엘프의 나라 메탈타워랑 엘리시움으로 갈 수 있대요. 메탈타워는 드워프, 엘리시움은 아마 엘프겠죠? 어 소름. 업적을 100 달성했네요. 그럼 깽겨? 느낌표 지역을 눌러봐. 유? 스토리 47 바람의 날개. 아 당나가 진리예요. 재판님 사례신용 제일 좋은 거 누구예요? 저는요 고대신용이 제일 좋아요. 고대신용 좋아요. 아 드빌번 쪽지로 주세요. 나는 고개를 꾸덕였다. 감사드려요. 나는 유리에게 이유를 물어봤다. 드빌2도 되면 주시고요. 그럼 드빌2 쪽지요. 쪽지가 제일 나아요. 우편함. 아, 왜 그런지 부상한 소문만 들려오픈. 꼭 나중에 확인할게요. 유리에는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직접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모험도 떠나고. 드빌2는 헬게이트예요. 모험의 길을 재촉했다. 결계의 저편. 이제는 텔레포트를 탈 수 있나봐요. 시나리오 빛의 탑까지 완수시 에우로스를 통해 엘리시움과 메탈타워로 갈 수 있습니다. 하단에 지도 형태의 그림을 터치해주세요. 알았또. 세계지도 그림을 터치하면 세계지도 그림이 출력됩니다. 세계지도에 원하는 목적지를 터치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죠. 바로 실습해볼까요? 화면상에 메탈타워를 터치해보십시오. 뀨욱. 왕. 갸우 라고 하네요. 어 축하드려요. 지도의 운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 쉽네. 다이아 10개 갸꿀 달달하죠.